다 태어난 아기의 귀에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빚어주로도 부르는 부위계는 흔하게 나타나는 얼굴의 선천성 변형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의 발달 과정 중 문제가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귓바퀴 구성물입니다. 부위계는 신생아 200명 중 약 1명에게 나타납니다. 발생 위치는 귀 앞쪽이 가장 많은데 전체 빚어제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보통 1개에서 2개 발생하며 최대 5개까지도 생깁니다. 귀 앞쪽 다음으로는 귀 앞쪽 바퀴 볼 순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부위계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타원형과 결정형이 흔합니다. 부위계 치료는 1세에서 3세 사이에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1세가 되면 귓바퀴 연골이 충분히 성장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위계 조직을 일찍 풀어줘야 귓바퀴와 피부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위계 수술은 국소마취로 진행하며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귀의 이조와 이륜각에 문제가 있으면 전신마취를 합니다. 부위계를 제거할 때 아이의 귓바퀴 발달 상태에 따라 부위계의 피부와 연골 부리를 이용해서 재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위계를 먼저 제거할 경우 부위계 조직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위계 수술 후에는 귓바퀴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수개월간 관리가 중요합니다.